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토트넘을 골랐죠. 이번 플레이는요, 손흥민 발롱도르 만들기입니다. 아, 한 2년 정도 보고 있고요. 두 번의 풀 시즌을 치러서 두 시즌 안에 한번 결판을 내볼 생각이에요. 지난번에 바르셀로나로 할 때는 첫 시즌에 메시가 발롱도르를 탔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한번 손흥민으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토트넘 보시면은 리그 역사는 1882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그리고 성적이 계속 괜찮아요. 4위, 3위, 2위, 3위, 5위 상위권에 있는 아주 강팀입니다. 그리고 요 게임 기준으로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갔었던 또 그런 팀이고요. 돈도 꽤 있는 팀인데 지금 이미 이적 시장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게임이 시작되죠. 7월 1일에. 그래서 남은 예산은 235억밖에 없습니다. 남은 예산 235억에 주급 예산이 조금 있는데 요거 땡겨서 써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술 뭐 구단 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팀들과 다 비슷해요. 30세 이상은 영입하지 말라고 하고요. 어린 선수를 영입하라고 하고요. 재미있는 축구. 구단주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좀 욕을 먹고 있는 다니엘 레비 구단주죠. 약간 짠돌이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뭐 토트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비싼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술 뭐 티키타카, 게겐프레스 많이 했었고요. 오늘은 기존에 전혀 하지 않았던 측면 플레이 4-4-2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4-4-2로 이번 손흥민 편을 달려볼 거고요. 일단 빠른 선발을 합시다. 일단 4-4-2 빠른 선발을 하면은 손흥민이 최전방, 전진형 포워드인데 전진형 포워드가 이 FM2020에서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이 발롱도르에 도전하기가 더 좋겠죠. 해리케인, 이게 더 좋네. 해리케인은 딥라인 포워드 지원 2구의 최적화 포인트네요. 일단 손흥민 보시면은 능력치가 굉장히 사실 그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거에 비해서 능력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꾸준히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게 지금 리그만 나온 거거든요. 리그에서 이렇게 꾸준히 10골, 14골, 12골, 12골 이렇게 넣어주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능력치가 겨우 160, 이거는 굉장히 짜죠. 그리고 주력도 굉장히 느리게 나오는 것도 좀 그래요. 폭발적인 스프린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피드를 느리게 한 거 조금 의아한 점이고요. 그리고 지난 이강인 편 때 제가 에디터를 샀었는데 그거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에디터를 그냥 아예 꺼버렸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에디터를 꺼버리면은 이제 다시는 히든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번 손흥민 편에서는 히든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 이런 능력치로 어떻게 발롱도르를 탈 것이냐. 일단 처음으로 노리는 거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에서 이 FM2020이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메시도 페널티킥을 진짜 많이 넣었었죠. 지난번에 발롱도르 탈 때. 그래서 일단은 스트라이커 전진형 포워드로 키우고요. 추가 집중훈련으로 페널티킥을 집중적으로 연습합니다. 그리고 전술에서 페널티킥을 손흥민이 차도록 가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 팀에는 뭐 해리케인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들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제 해리케인 하면 역시나 단점이 유리 몸입니다. 껄핏하면 들어 누워요. 중요할 때마다. 그런 단점이 실제 여기서도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살짝 걱정이 되고요. 하지만 해리케인의 뒤를 이을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트로이 페럿이 있죠. 얘는 지금 잠재력이 랜덤이라서 어느 정도 높이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얘가 뭐 170 이상 정도만 커져도 충분히 해리케인 대체 가능하죠. 그래서 트로이 페럿을 최대한 많이 키울 텐데 왜 임대 대상 하면 안 되고요. 임대 불가입니다. 제가 열심히 키울 거예요. 그리고 베르바이는 지금 윙 전문 윙어가 아닌데 저희 포메이션을 제가 요번에 4-4-2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윙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그래도 왼발이 4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모우라는 전문 윙어네요. 요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일단 시소코와 윙크스 다 휴가 가서 아니네. 다 휴가 간 게 아니고 엄청나게 부상을 당했네요 지금. 지금 우리 팀 센터 여기 가운데를 책임져야 될 로셀소가 얘는 휴가구나. 다행입니다.
일단 로셀소는 부상 이거 휴가고 은돔벨레 어디 갔어? 은돔벨레 부상. 와, 3개월이요? 아, 은돔벨레 이러면 안 되는데. 오리에. 오리에는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오리에도 5주 결장이에요. 잠깐만요. 이적 시장이 5주 하고 3일 후면 닫히는데 오리에 잘하면 못 팔겠는데요, 이거. 부상이면 안 팔리죠. 제드송 페르난데스도 부상. 얘도 2, 3개월이네. 산체스는 다행히 휴가예요. 산체스가 우리 그 센터백 그거의 미래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지금 잠재력도 뛰어나고요. 장래 유망한 프리미어 디비전 중앙 수비수가 된다고 하죠. 꾸준하고요. 큰 경기에도 강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포텐도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세세뇽 얘는 또 4개월, 3, 4개월. 부상이 왜 이렇게 심하죠? 아, 세세뇽까지. 아, 그래서 베르통원이 지금 여기 와 있구나. 판관과도 센터백인데 왜 여기 와 있어? 델레알리도 5주에서 2개월 부상. 벤데비스도 부상. 2주에서, 다행히 얘는 짧네요. 2주에서 5주면 한 달이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왼쪽 윙백 일단은 돌아오고요. 후한 포인트 오른쪽 윙백인데, 와, 얘도 2, 3개월 부상이야? 왜 이렇게 부상이 많죠, 여기 지금? 와, 이거 지금 부상 상태를 보니까 왜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시즌에 멘탈이 나가서 결국 경질됐는지 알 것 같아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 못한 것도 서러운데, 와, 선수가 이렇게 많이 부상당한 상태로 시작하면은, 이거 지금 보시면은, 주전 외에, 지금 나머지 두 명 키퍼죠? 키퍼 빼면 지금 후보가 라멜라고 트로이 페럴 밖에 없어요. 야, 요거는 지금 부상 상태가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네요. 아, 그리고 235억. 사실은 제가 지금 기존에 계속 FM 하던 대로 했으면은 지금 또 할부를 써가지고, 풀백들을 좀 영입했겠죠? 하지만 요번부터는요, 할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할부를 자꾸 사용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치트키를 쓰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번부터는 할부는 쓰지 않고 그냥 있는 금액만 사용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의 지금 측면 플레이 이 포메이션이 이게 지금 수비 라인이 높지 않죠.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있던 센터백들 나이가 많거든요. 이거 토비 알데르베이럴트하고 지금 30세고 얀 베르통어는 32살이고요. 나이가 많은데 그대로 활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선수단에 지금 홈그로운이 많이 부족한 상태죠. 올리버 스킵은 뭐지? 얘는 지금 우리 저기 육성 센터에 있는 아이인데 지금 홈그로운이기 때문에 올리버 스킵은 올려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중원에 공을 따내는 미드필더 공따미라고 부르죠. 공따미를 사용하는데 공따미 전문이고요. 올리버 스킵은 씁니다. 지금 스텝이 거의 정리가 됐는데 지금 의료진만 더 오면 돼요. 의료진 5명 더 오면 완전히 꽉 차고요. 이제 우리 선수단이 부상만 돌아오면 돼요. 아, 이놈의 부상들. 그래서 초반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전술 친숙도도 너무 낮은데 개별 친숙도도 다 낮죠. 초반에는 굉장히 성적이 안 나오지 않을까. 특히 사이드에. 아,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선수 영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풀백들 돌아오는 상황이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영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선수는 알폰소 데이비스입니다.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죠. 특히나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고 뭐 활동량도 좋고요. 괜찮습니다. 물론 수비나 뭐 크로스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적당하고 특히나 또 제가 알폰소 데이비스를 고른 이유가 윙백도 하면서 이쪽 윙들 있죠? 이쪽 윙들도 커버가 가능해요. 이쪽 윙 커버가 지금 우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요런 점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돈이 235억 밖에 없지만 요 예산 조정 지금 주급에서 조금 땡겼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알폰소 데이비스가 한 300억 안에 되기 때문에 한번 영입해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또 제이적시 수익을 달라고 할 테니까 450억이다. 그러면은 274억이죠. 273.75억인데 계산해 보니까
아, 273.75억이 안 되네. 아, 그렇다면은, 자, 이거는 제가 할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아끼기 위해서 지금 단위가 안 되죠. 3.75억 단위가 안 돼요. 그래서 270억을 주고 나머지 3.75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또 3.75억이 딱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1.25억을 아낀 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경기장 그 청소부 한 명 더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가자. 지금 뮌헨 쪽에서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떠나도 괜찮을 것 같다. 뭐 뮌헨 쪽에서는 별로 그게 없어요. 우리 쪽에선 굉장히 좋아하죠. 좋은 계약이 될 것 같다. 벌써 흥분된다. 이 종류는 괜찮은데 아, 주급 협상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도 뭐 와서 잘 해주면 되죠. 산체스 한 달 부상 이런 씨... 아니 얘들아, 아니 산체스 너 휴가 갔다가 돌아와서 아직 복귀도 안 했으면서 부상이라고? 탈장 증세? 아 이거 안 되는데요. 지금 로셀소는 휴가 갔다 복귀했는데 부상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스텝의 의료진을 가득 채웠는데 지금 보시면 새빨갛죠. 의료진 다 채운 거예요. 끝까지 다 채웠는데 지금 풀로 돌아가는데도 힘들어요. 너무 부상자가 많아서. 아 근데 산체스 부상은 큰데, 그 포체티노 감독이 괜히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번 시즌 경질된 게 아닙니다. 부상이 너무 심각해요 지금 토트넘이. 자, 알폰소 데이비스가 취업비자 획득. 아 드디어 됐네요. 계약에 합의가 됐고요. 토트넘 캐나다 선수 사상 최고의 이적료. 캐나다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드물었죠 그동안. 그리고 드디어 토트넘 핫스퍼의 주장을 선택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주장을 받고 부주장은 시소코나 산체스가 괜찮거든요. 우리 포백의 중심이고 시소코한테 갑시다. 주장 박탈직 경고가 미리 알려주는 건가요? 주장을 맡기에 더 적합한 선수가 있다네. 그래서 자네를 주장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하네. 아 실망하지 않은 척은 않겠지만 뭐 그래도 좋게 말해주네요. 다행입니다. 진작 말하길 잘했어요. 일단 말을 했고, 자 손흥민과 시소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소코는 이제 프랑스의 중앙인데 지금 운동벨레도 없기 때문에 시소코가 할 일이 많아요. 굉장히 공정한 선출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리케인은 왜... 아 해리케인이 부주장 직위를 박탈당해서 못마땅히 하고 있다. 아니 야 스트라이커 앞에서 둘 다 주장 부주장 하면 안 되지. 근데 얘 빨간 거 뭐야? 아 다음 경기 잠깐만요. 다음 경기 못 개막전에 못 나옵니까? 경고 누적이 있었네. 지금 일주일 후에 본머스하고 개막전인데 손흥민 못 나와요. 아니 뭐야 이거. 아 부상도 많은데 정지까지. 그럼 트로이 페러시 개막전에 나가야 되겠네. 그리고 델리알리도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델리알리가 곧 돌아오네. 아 3주 사이에 돌아온다. 어찌됐든 해리케인과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고민이 있어 보인다. 그냥 그 역할에 더 맞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했네. 시소코가 있었네. 자네가 이 일을 내려놓고 팀을 먼저 생각하면 어떨까? 새로운 선수에게 기회를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 그만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해리케인도 유리몸이에요. 너 언제 누울지 모르는데 너가 부주장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유리몸 이거 달려있는 애들은 진짜 자주 부상당하거든요. 어쨌든 지나갑니다. 이제 리그 개막하는데 더 이상 잡음이 나와선 안 돼요. 아니 주장과 부주장을 공정하게 선출했는데 왜 자꾸 잡음이 나오는 거야. 자 이제 감독 데뷔전을 앞두고 있어요 본머스와. 자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인데 와 제가 여태까지 게임을 이거 FM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준비가 안 됐던 프리시즌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부상으로 엉망진창이고 지금 경기력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개막전을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와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 상대팀에는 나다나케 있는데 요번에 맨시티인가요? 어디로 팔려나갔죠? 요시아킹 모습도 보이고요.
저희 개막전 선발 라인업은 요리스, 벤 데이비스, 얀 베르통은, 토비 알데르베이로트, 세르조 오리에, 스티브 베르브바인, 로셀소, 시소코, 모우라, 트로이 페럿, 해리 케인입니다. 아, 굉장히 오랜만에 또 FM 이거 보니까 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나다나케 레르마, 레르마 애덤 스미스. 오, 이거 뭐야. 칼럼윌슨. 우리가 지금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아, 시작부터 엉망진창이네요. 왜 이래. 본머스한테 져선 안 되는데. 아, 뭐야, 이거. 칼럼윌슨한테 두 골째. 아, 준비가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서, 우리가. 자, 루카스 모라. 베르바인. 베르바인이. 시소코. 알데르베이로트. 모우라. 해리케인. 와, 해리케인 패스하는 거 봐. 자, 낯선 포메이션.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요시아킨. 오야, 칩샷을 막 시도해요. 다시 루카스 모라. 모라 이름이 왜 모라라고 나오죠? 오, 왜 칼럼윌슨이 저렇게 잘하나요? 우리 오리에 그냥 자동문이에요. 벤 데이비스 띄워주면은 얀 베르통은. 와, 잘했다. 슈퍼얀. 개막전에서 우리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를 얀 베르통원이 풀어주네요. 사실은 산체스가 부상이 아니었으면 얀 베르통원 안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열정을 보이고 따라가자. 이럴 때 페널티킥이 많이 나와요. 지금 페널티킥이 이런 크로스 올라올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측면 공격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레르마, 레르마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오, 잘 걷어냈다. 좋아요, 페럿! 페럿,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오, 로셀소! 페럿! 그렇죠! 옵사이드 아닌가요? 옵사이드 아닌가요? 아, 옵사이드네요, 이런. 누가 봐도 옵사이드였어요, 근데. 잘했어요, 모라. 아이고. 저희 개막전인데 이런 상스러운 표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개쳐 맞았어요. 칼럼 윌슨한테 해트트릭을 줬고요. 아, 근데 뭐 예상된 결과였어요. 우리가 프리시즌 준비가 너무나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나도 못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게다가 새로운 포메이션을 갖고 핏니스 퍼스트 스타디움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본머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폰소 데이비스는 데뷔했고요. 리그 2라운드는 아스날과의 경기입니다. 손흥민은 왜 또 정지야? 왜 두 경기를 못 나오는 거지? 아스날은 외질 나왔네요. 뭐 페페 외질, 오바메양, 라카제트입니다. 자카, 체인버스. 오, 넘어가면 조심. 자, 시소코. 전천후 미드필더거든요. 박스 투 박스 갑니다. 루카스 모우라 가면 오케이. 윙크스 왼쪽 왼쪽. 그렇지, 잘 봤다. 베르바인 때려. 그렇죠, 강슛. 시즌 첫 번째 골 베르바인에서 터졌어요. 자, 우리가 수비는 지난 경기에 세 골을 내줬지만 우리가 수비가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고 포메이션도 수비가 약한 포메이션이 아닌데. 오바메양. 다행히 옆 그물이고요. 근데 중앙은 역시 저희가 3미드를 안 쓰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좀 밀릴 수밖에 없는데 사이드에서 뭔가 활로를 찾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페럿. 계속 사이드에서 활로를 찾아야 돼요. 중앙으로 가지마, 시소코. 자, 모우라 잘 봤고요. 그렇죠. 와, 퍼스트 터치가 날카로웠어요, 모우라! 해리케인, 좋아요. 해리케인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해리케인 클라스 보여주나요? 칩샷! 다시 윙크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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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베르바인, 트로이 페럿 골인가요?
야, 우리가 지금 본머스한테 3대1을 지고 나서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잘해요. 역시 이게 팀 간 그 포메이션 상성이 있기 때문에 시소코! 오바메양. 오바메양 이거 이름 너무 길다. 좀 줄여라. 아, 라카제트! 야, 이거 왜 알데르베이러트가 수비를 이렇게 했을까요? 패럿, 좋아요! 가능성의 패럿, 잠재력의 패럿. 자, 뭐라? 잘 적구요, 시소코! 그렇죠! 야, 역시 시소코의 영입이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3대1. 아, 훌륭합니다. 와. 지금 초반에 굉장히 뭐, 많은 연패, 사실 뭐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 잘 끊었어요. 일단 시소코의 역할이 굉장히, 이거 벌써 평점에서 나오죠. 시소코가 엄청난 활약을 좋았어요. 시소코와 윙크스로 좀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토트넘 북런던 더비에서 승리하였다. 아주 훌륭하고요. 우리 런던에는 지금 새 들어 살고 있는 팀이 있죠. 뭐 아스널, 웨스트햄, 또 저기 뭐야 첼시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역시 토트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드디어 풀렸네요. 와, 너무 오래 걸렸어요 풀리는 데까지. 오리에 너 그따위로 해. 산체스 지금 성장 한참 성장해야 될 뛰어난 잠재력을 보인 녀석이 훈련을 그따위로 해? 어? 성장도 하나도 안 하고 있구만. 우리 페럿은 성장을 하고 있죠. 페럿 좋아요.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부터예요. 자,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스탠퍼드 브릿지 첼시의 홈구장에서 드디어 손흥민이 데뷔합니다. 상대팀은 아스필리쿠에타를 왼쪽으로 놓고 나머지 멤버는 비슷하고 하킴 지에흐가 이쪽에 와있네요. 아스피리쿠에타 넘어오고, 자, 우리가 사이드 수비는 좋아요. 중앙이 좀 뚫리는데 사이드 수비는 좋아요. 아스피리쿠에타 왼쪽에서 뭐 하나요? 원래 첼시 왼쪽은 상산드래곤 자리죠. 코바치치, 캉테. 캉테 더 새카만데 너무 하얗게 나왔다. 오, 이게 저렇게 크로스 올라갈 때 위험한 게 항상 저 페널티킥 조심해야 돼요. 자, 윙크스. 아이고, 윙크스 패스를 그따위로, 윙크스 패스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우, 다행이다. 아. 윙크스 너 죽어. 좋아요, 다이어. 좋아, 트로이피에요. 뛰면은, 손흥민 어디 갔어요? 한 번도 공, 됐다, 됐다. 손흥민 저기. 아이고. 이럴 순 없어. 공격해. 야, 손흥민한테 공 한 번만 줘라, 얘들아. 지에흐. 아, 끝! 얘들아! 플리식! 아. 역시 크로스가, 역시 크로스를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 1대0으로 아무것도 못해보고 졌습니다. 괜찮아요. 아직도 우리 팀은 프리시즌 엉망으로 보낸 그 여파가 아직도 너무 큽니다. 어설픈 플레이로 실망스러운 패배. 아, 인정합니다. 해리케인 3일 부상 괜찮고요. 우린 아직도 산체스를, 아직도 체력 테스트를 통과 못했나요, 산체스? 아, 진짜 답답하다. 아직 우리는 베스트 멤버를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어요. 은돔벨레, 산체스, 포이트. 리그 4라운드입니다. 시즌 시작이 좋지 않지만 곧 좋아질 겁니다. 상대는 굉장히 요상한 5백이에요. 여기 3명이 이렇게 있는 거는 또 되게 이상하네. 찰로바, 두프레. 좋아요, 해리케인. 잘 봤고요, 손흥민 달립니다. 주력의 손흥민 그대로 때려서 골! 아, 손흥민 개막전 두 경기 만에 시즌 첫 골을 뽑아내요. 와, 진짜 빨랐다. 해리케인의 그 넘겨주는 공도 좋았고요. 산체스 어떻게 하려고. 산체스가 지금 경기력이 없는데 제가 그냥 내보냈거든요. 뒤에 벤데비스 있잖아. 베르바인 뭐해. 그렇지, 벤데비스 당구하니. 손! 스티브 베르바인이었네. 와,
둘이서 왔다갔다 혼전 중에 베르바인의 골이었어요. 손 뒤에. 그렇지. 잘 봤고요. 로세소! 아르헨티나의 힘을 또 보여줘야죠. 근데 우리 또 다른 아르헨티나의 라멜라가 좀 포지션이 애매해요. 지금 우리 팀에서. 아, 시소코 뭐합니까? 그렇죠. 벤 데비스, 로세소, 베르바인. 베르바인 손 줘. Nope. 아, 퇴장인가요, 설마? 오케이, 퇴장. 데울로페우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공격해야 될 때죠? 페르바인. 어떻게, 페널티킥 좋아요. 페널티킥 좋아요. 자, 손흥민 두 골 넣을 기회입니다. 가자, 손흥민 가자. 설마 못 넣진 않겠죠? 믿습니다. 슈퍼손. 슈퍼손, 슈퍼손. 오케이, 두 골. 이런 페널티킥으로 분명히 발롱도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 자, 또 올라갑니다. 와, 베르바인도. 베르바인 지금 올 시즌 세 번째 골이에요. 4-0. 손, 잘 넘어갔고요. 모라. 다이어. 오리에, 모라. 헤리케인이 딥라인 포워드라 너무 뒤로 물러나네요. 오, 손! 헤트트릭! 와, 이것이 측면 플레이인가요? 뭔가 주전들이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우리 팀의 컬러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평점 9.6. 발롱도르에 한 발 다가서고 있어요.